끝나면 2, 4, 6학년이 먼저 나가고 1, 3, 5학년은 남아서 책상과 의자를 선생님들과 함께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도중에 여러분들 대답을 통해서 대답 목소리 크기를 통해서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배 끝까지 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터가 무너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간에 대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맞춰볼 거예요. 뭘 맞출 거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거 젠가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젠가 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고 싹 올리면 하나가 없죠. 여러분 보이세요? 맨 아래 두 칸이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마지막 하나까지 짠. 자 이게 젠가라고 하는 게임이죠. 여러분이 뭘 맞출 거냐면 전사님이 젠가를 하나씩 뽑을 건데 위에 있는 건 안 뽑을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안 뽑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밑에서부터 다섯 개 이 밑에 부분만 한번 젠가를 빼볼 건데 몇 번째 뽑았을 때 전사님 무너뜨릴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나는 저 전사님과 그동안 보니까 잘 손재주가 아주 없어. 그래가지고 한 개만 뽑아도 떨어질 것 같다는 친구 한 개만 뽑아도 떨어질 것 같다. 저에 대한 불신이 요 정도입니다. 한 3명 정도 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몇 번째 손으로는 잘 기억하세요. 나는 두 번째 때 쓰러뜨릴 것 같다. 두 번째 젠가 때 한 명 한 명 오 저런 걸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투자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젠가 때 떨어뜨릴 것 같다. 세 번째 젠가 오 자 어디 보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정도. 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몇 번째 손 들었나. 나는 네 번째 젠가에 떨어뜨릴 것 같다. 네 번째 젠가 뽑았을 때 무너뜨릴 것 같다. 죽을 사자. 하나, 둘, 셋, 넷, 네 명, 다섯, 아니, 네 명, 네 명. 네 번째 떨어뜨릴 것 같다. 어, 이거 엄청 많네. 다시. 네 번째 떨어뜨릴 것 같다. 오, 엄청 많아졌어. 죽을 사자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이 설득이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오케이. 난 다섯 번째 떨어질 것 같다. 다섯 번째. 어허. 자, 다섯 번째가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많이 들었는데 고학년 친구들과 이제 정형이 몇 명 해갖고 한 대여섯 명. 나는 계속 가봐야 돼. 야, 일곱 번째까지만 가볼게요. 여섯 번째 거에서 떨어질 것 같다.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어, 그래. 다섯 번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섯 번째에서 할 겁니다. 오, 우리 선생님들도 이때쯤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는 일곱 번째에서 떨어뜨릴 것 같다. 행운의 럭키 세븐, 일곱 번째에서 떨어뜨릴 것 같다. 우리 전사님 두 분과 우리 유튜버분들과 우리 몇몇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덟 명 정도. 마지막, 나는 여덟 번째 이상으로 계속 할 것 같다. 걔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저 바꿀래요, 그럼. 바꿀까요, 이걸로? 여덟 번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두 명! 오, 두 명! 전도사님을 첫 번째에 떨어뜨릴 것 같다고 가장 불신했던 친구가 두 명!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신뢰해준 친구가 두 명! 요 정도의 신뢰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뽑아볼게요. 처음에 어디서 뽑아볼까요? 몇 번째까지 뽑을까요? 몇 번째요? 맨 아래? 맨 아래? 어, 벌써 불안한데? 어. 전체가 다 딸려오는데? 맨 밑에요 저거는. 맨 밑에요. 첫 번째부터 떨어지면 정말 대참사다. 우와. 우와. 약간 솔직히 쫄았어요. 왜?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자, 두 번째 거 뽑아볼게요. 두 번째 거. 자. 여러분은 두 번째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 그거 뽑았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젤리톤 건데 아직 이따 볼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거는 방금 뽑았으니까 사실상
사실상 내 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섯 번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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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때 떨어뜨릴 것 같다고 지금 그랬어요. 11편 3절 말씀. 엄마 누나가 내리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제목 읽을 때 1점을 땄고요. 지금 성경 읽을 때 1, 4, 5학년이 한 점을 못 땄습니다. 이번에도 2, 4, 6학년이 1점 따면 2대 0이에요. 2대 0.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다윈다윈 이야기예요. 다윈다윈. 세상에서 가장 부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군사도 뛰어나고 요즘 말로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플렉스? 플렉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알죠, 여러분? 제가 몸뚱마리를 잘 못 써서 좀 이렇게 하는데 막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막 래퍼들이 막 나 돈 많아? 막 아, 뭐 이거 뭐 뭔지 알지? 여러분 저 전산이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뭔가 막 돈 많은 가수나 연예인들이 막 엄청 비싼 차 사고서 아 그냥 사버렸지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이제 플렉스라고 한단 말이죠. 저기 6학년 친구들이 많이 비웃고 있는데 이런 거 플렉스라고 한단 말이죠. 다윈다윈이라면 플렉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뭐 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어버렸지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물이 막 생기지 뭐야 막 이런 거 플렉스 할 수 있는 게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살고 있는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게 살아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터가 무슨 뜻이냐면 전사님 지금 여기 무대를 밟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막 플렉스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무대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와. 그럼 전사님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 쓰러질 수 있는 거밖에 없어. 이 정도에서 넘어져서 죽지 않아요. 하지만 아파요. 아플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서 막 무슨 설교를 하고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해. 이 조그만 무대조차 무너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터전이 무너지면 너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코로나가 딱 떠올랐어요.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나는 이번 연도에 2학년이 되니까 혹은 3학년이 되니까 혹은 나는 이제 1학년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나는 이제 드디어 밑에 애들을 다 찍어내릴 수 있는 6학년이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을 텐데 또 준비를 했을 줄 몰라요. 새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뭐 어떻게 내가 농담을 걸어서 저의 마음을 훔쳐볼까 막 고민을 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이제는 있게 됐죠. 근데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를 갈 수 없죠. 아무리 학교 가서 내가 잘할 거라는 걸 준비를 해봤자 뭐해. 아무리 노력해봤자 뭐해. 터가 무너져 내렸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갈 수조차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뉴스를 보면 굉장히 속상한 게 무슨 일이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열심히 뭐 식당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리도 착착착 배우고 식당을 차리려고 돈도 모으고 조모 만들려고 부르고 식당을 차려고 볼 깐깐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사람들. 아무리 요리를 열심히 만들고 요리 실력을 키우고 종업원들을 뽑고 해봤자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않는데 그 어떤 요리 실력을 준비하고 가게를 예쁘게 꾸며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랑 완전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질문이죠. 다윗왕이 일부대 왕인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는데 다윗왕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다윗왕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윗왕 어렸을 때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왕은 그 집에 남자 형제가 몇 명이었게요? 12명. 한 5명이었을 것 같다. 12명. 12명이었을 것 같다. 오. 100명이요. 100명이었을 것 같다. 아 100명이면 너무 부모님 힘들지 않았을까? 나는 뭐 한 2명이었을 것 같다. 여기 나 여러분들 중에 저는 형제가 8명입니다. 한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5명이에요. 5명이야? 세 명만 더 있으면 다윗의 집안 처럼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의 집안은 8명이었어요. 8명 중에 다윗은 몇 번째였을까요? 막내였어요. 꼴찌였어요. 꼴찌였어요. 여기 집안에 막내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막내인 친구들? 외동이라 막내. 아 외동인 거 말고 위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 그렇지. 가운데에
전도사님도 막내거든요. 막내는 막내만의 서러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꼭 그게 끄덕이는 거 봐. 막내는 막내만의 서러움이 있어요. 막 옷도 막 평론 언니 오빠가 입던 거 막 물려 입으래. 근데 장점도 있어. 너무 싫지? 너무 싫지? 그거 너무 싫어. 막 먹을 것도 내가 먼저 집었는데 형 먼저 먹어야지. 왜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 막내가... 약간 옛날이야?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도 막내로서의 서러움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서러움이 그게 다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 다윗의 왕집에 다윗의 집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나 좀 봅시다 이렇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부터 아들들 막 샤워하고 구석구석 빡빡 닦고 머리도 왁스로 뿅 해가지고 머리 뿅 맛있게 멋있게 하고 딱 옷도 막 뿅 입고 막 신발도 뿅 신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자 깨가지고 형들 뭐해요? 형들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형들 왜 이렇게 세수를 평소에 안 하던 세수를 했어? 형들 머리를 왜 이렇게 이쁘게 했어? 다윗 넌 알 거 없어. 이름 얼마나 서러워. 아빠한테까지. 아빠! 나도 예쁜 옷 입을까요? 나도 머리 빗을까요? 다윗, 넌 알 필요 없어. 너는 가서 양떼라 쳐. 양이나 뭐라. 왜요? 에이, 너는 막내잖아. 형들이 나와서 잘할 거야. 너는 가서 양칠사 나오시니까 양이나 쳐. 제가 다윗이었으면 양치러 와서 진짜 양을 쳤을 것 같아요. 너무 화나잖아. 얼마나 소외감을 느껴. 얼마나 서러워. 회심의 애드립이었는데 성공해서 기분이 좋아. 가서 막 양을 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거야. 너무 속상했을 거야. 하기도 싫고 너무 열받고 형들 막 부럽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야 다윗 너네 집이 사무엘인데 뭐하고 있어? 아빠 오지 말래. 야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형들이 먼저래. 야 그래도 사무엘이 오는데 너 뭐라도 해봐야지. 그때 다윗이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우리 집에는 막내 아들이고 아빠가 오지 말래. 그냥 집안에서 바로 끊어져 자격 박탈됐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다윗이 되물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비결은 나중에 알려줄게. 또 다윗이 좀 더 커가지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쯤 됐을 때 나라에서 전쟁이 났어요. 와 전쟁이 났는데 상대팀 대장이 누구냐면 많이 들어봤죠? 골리앗은 전사님 요즘에 살이 좀 찌긴 쪘는데 전사님보다 더 살이 쪘어요. 근데 그게 다 근육이야. 근육에 키도 막 서장원만 해. 300cm. 그래 300cm야. 발이 막 390mm야. 막 난리가 났어. 손이 막 이만해.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가 막 이만해.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쫀 거예요. 어떻게 써. 근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는데 형들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도시락을 갖다 준 거예요. 도시락. 그러니까 쿠팡맨이었던 거 쿠팡맨. 띵동 사랑하는 고객님 이렇게 온 거예요. 도시락 사들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네. 열이 받는 거지. 열이 받아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갑옷도 입혀봤어. 근데 너무 어리니까 갑옷이 힙하게 되는 거야. 막 엄청 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갑옷도 벗었어. 뭐 칼도 못 들어.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거야. 가는데 이때도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다윗! 지금 골리앗에게 싸우러 가는데 방법이 뭡니까? 어떤 자신감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골리앗은 3미터고 나는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갑옷도 입지 못하고 칼도 들지 못하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데 내
아닙니다라는 걸 다윗이 나중에 나이 들어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막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나중에 좋은 중학교도 가고 싶어하고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싶어하고 막 좋은 대학교도 가고 싶어하고 좋은 취업도 하고 싶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리 쌓아 올려봤자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면 아무리 위에를 좋게 쌓아 올려봤자 밑에 젠가로부터 무너지면 터전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한테 얘기했듯이 말했죠. 다윗이 여덟 번째 중에 막내 여덟 번째인데 누가 왕으로 선택당했어요? 다윗이 선택당했죠. 아빠한테 이미 잘려가지고 가서 양치고 있던 다윗이 나중에 불러가서 왕이 돼요. 또 골리앗한테 싸우러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터전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짠!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한번 가운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네. 다윗이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요 말씀. 사실 요 말씀은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사님 젠가를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이 상자를 벗기지 않고 젠가를 응? 그럼 무슨 상관이 돼요? 아니 반칙이잖아. 젠가는 요거 나무만 있고 나무를 빼야 이게 반칙인데 나무가 맨몸으로 있어야 반칙이 아닌 건데 이게 상자라면 뭐 어떻게 돼? 일단 1번 손이 안 들어가요. 소리 안 들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근데 혹시나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뭘 뺐어? 빼도 안 넘어져. 쓰러지잖아. 몇 개를 빼도 쓰러지잖아. 몇 개를 빼도 쓰러지잖아. 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래에서 빼서 내 터전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 공부를 쌓아 올리고 우리 집안에 돈을 쌓아 올리고 내가 뭐 외모를 쌓아 올려도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키신 인생은 곤고하게 나를 막아주고 있어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슬픈 일이 있어도 안 쓰러지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사실 오늘 엄청 오랜만에 만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거 같아요. 네. 코로나 터지고 처음에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그때 여기 12명이 앉아있었어요. 선생님 9명, 친구들 12명. 그래가지고 전사님 포함하면은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좋은데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집안이 좀 어려워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부가 어려워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건강이 어려워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속상한 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코로나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을 망가뜨려버리는 일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 계속 있다. 속상하지. 계속 있을 거야. 그런데 요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무리 우리의 터전이 사라져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속상한 일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젠가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게 멋있게 쌓아 올려도 밑바닥이 무너지니까 우르르르르르 다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장지를 까지 하는 젠가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